사실 마사지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피곤하다. 저 연애 안 한 지 얼마 된 줄 아세요? 내가 알아야 되네. 안녕하세요. 안녕 자기. 안녕 자기. 네, 여기가 헤어 메이크업 쇼 1일 스태프 체험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뿅. 네, 이게 이제 이력서를 지금 써오신 거죠, 일단? 네. 성인 성인용품 판매. 잘 팔았어요. 아, 진짜 2년이나 계셨네요. 어, 그렇게 됐습니다.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 미용실은 처음 해보시는 거죠? 네. 샵을 좀 소개를 하자면, 신선하고 이런 분들을 조금 많이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랄하고, 좀 재밌고, 이렇게 좀 신선한 바람을 좀 넣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이건 뇌물입니다. 이거랑 관계가 있나요? 무시하세요. 아, 제가 이번에 신곡 나왔거든요. 바나나예요, 제목이? 아니, 아니요, 까먹었다라고. 아. 드세요, 맛있어요. 까 먹으면 되나요? 네네, 같이 드실래요? 아, 진짜, 네? 희망 급여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오셨어요? 첫날이니까 10만원.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뭐예요, 근데? 재밌겠다. 교육을 좀 담당해 주신 저희 본부장님이거든요. 네. 본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 응대하는 동선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손님이 어느 곳을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손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네. 고객님이 저쪽 소파에서 기다려야 돼. 그러면 와사비 씨가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 여기 앉아 계실게요. 아,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손님으로 와사비 씨를 맞이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저를 데스크까지 안내를 해주시고, 적절한 가운을 입혀주시고, 제가 기다려야 할 공간을 알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네, 오늘 예약했어요.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도와주세요. 아, 네, 이쪽으로 보실게요. 네. 여기에 짐 보관하시고. 저 짐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왜요? 혹시 오늘 결혼하시나요? 아니요. 오늘 결혼 안 하시나요? 그러면은 오늘 커트만 하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러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사비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동을 하셔야 될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살짝 보고. 살짝 보고. 가다가. 살짝 보고 실전으로. 오케이, 가자. 지켜보고 있을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샴푸 실러 보실게요. 네, 누워주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까지 이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네. 제가 약간 좀 스파르타로 가르쳐 드릴 거니까. 네. 네. 바로 하면서 제가 오케이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와, 신기하다. 여기에도 적셔야죠. 네. 그 귀에 물이 들어가니까. 아, 네네. 부드럽게. 이 얌생이처럼 하면 안 되고요. 네. 이제 나와봐요. 아니, 저. 아니, 나오라고요. 사실 마사지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그냥 기존에 내가 받았던 느낌을 좀 상상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하시던데, 엄지손가락으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피곤하다. 아. 그래서 이 친구를 시원해주고 싶다. 저 연애 안 한 지 얼마 된 줄 아세요? 내가 알아야 되네. 혹시 저의 음악을 들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오늘 한번 들어볼게요. 무조건 들어보세요. 저 신곡 나왔는데 까먹었다라고. 까먹었다 저 조회수가 200만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뜨거워요. 죄송합니다. 까먹어버렸지롱. 어떤 스타일링이 좋으세요? 일단 여기 위에 좀 크게 잘 맞게 제품을 선택을 해야 돼요. 볼륨 미스트 같은 걸 사용해서 볼륨을 좀 잡아주는 가볍게 텍스처감만 좀 주시고. 일을 하는데 워낙에 좀 센 이미지잖아. 조금 제가 좀 순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순딩순딩한 느낌으로 좀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네. 훨씬
선생님 고정감이 좋거든요. 생얼 같아가지고 할 때는 확 하거든요.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진한 메이크업 청순사기. 시키는 게 많죠? 더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 어? 쳐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시하고 있었어. 감시. 어 안녕하세요. 이제 갈 때 된다고 자세가 많이. 야. 근무 평가표를 이제 제가 작성을 하고. 네. 스스로 어떻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시바시바 하던데. 아니에요. 저 언제 그랬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 응대나 이제 친절이니까 아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와! 왜요? 아니 아까 그래도 혼자서 좀 뭐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근데 진짜 관심 많아서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 많이 했었어요. 뷰티 쪽은 JMT로 들어오시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가세요. 네! 굿바이 자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야? 이렇게 자기 자기? 자기 어 잘한다. 바 바이 C7에 자기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왜 자꾸 저를 찍으시는 거죠? 좀 가시면 안 되나요?